지금부터 제58주년 4.19 혁명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를 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명성을 위하여 희생자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번 부산 본배 원장님께서 단체로 은하와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시하셨습니다. 조국 본 여울 꽃 보듬고 떠나신 4.19 민주혁명 명령님께 이미시여 오늘은 가스마리 후변에는 세월을 사겨내고 2018년 지혜로우니 반백년 전 오늘을 되새기며 조국의 들판을 누비고 있습니다. 아련한 세월들을 쓸어 담아보니 임 가신 지 58년 오늘만이라도 햇살 털고 일어나시어 눈부시게 발전한 조국의 사사를 살펴보십시오. 세월을 엮으면 역사가 되고 사람이 늙으면 그리움이 되어 거슬러 오르는 물이 되고 싶은 흐느낌의 오늘 이 순간 사겨내기 힘듭니다. 가슴이 되돌아보는 함성과 통곡의 그날 들꽃들의 절규가 성난 사자가 되어 독재의 획을 긋고 자유 정의, 진리의 쌍눈 띄우시고 흐드러지게 낙화되어 여울꽃 보듬고 강물 건너시던 임의 목소리 귀전을 울립니다. 임이시여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울분의 계곡에서 하늘 삼키고 토해내는 목신 이별만 없었으면 산과 바다와 강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내 조국 산하에 임과 함께 눈부시게 발전한 조국에 살고 싶었습니다. 여기 그날의 산 증인이신 유족과 민주혁명의 회원들이 반 백년 세월 절망과 고통을 사겨내시다가 한 분 두 분 임 계신 역사의 강물을 건너가셨고 또 건너가시려고 신발끈을 매만지고 있습니다. 임이시여 물살이 빠르고 세찬 곳이 여울인데 4.19 민주혁명의 정신은 여울꽃이 되어 한 걸음 앞선 선진조국 꽃 피우는데 용기와 격려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임이시여 임 떠난 빈자리에 숨가쁜 세월 짓불되어 시린 가슴앓이 훑어내며 살진 텃밭 일구어낸 꿋꿋하고 옹골찬 내 조국의 아들 딸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하면 된다는 매듭 없는 줄기찬 맥으로 오늘은 침묵을 깨고 무거운 하늘문 열고 여울꽃 보듬고 싱그럽게 찰랑이며
조국의 산하를 적시며 흐르는 강물을 보십시오. 부끄러움 없이 도도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임이시여, 임이시여, 아름다운 슬기로움을 주십시오. 이제 내 형제가 한몸 되는 통일한국 이룩하여 찬란한 조국 앞에 임 앞세우고 덩실덩실 덩실 갈매기 어깨 춤추는 그날이 올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멀리 오륙도 바라보시며 편안히 영면하십시오. 편안히 영면하십시오. 2018년 4월 19일 4.19 민주혁명의 회원 시인 고 최순이 올림.